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킨 최보연 원장입니다. 여러분, 합의가 뭔지 아시나요? 이 합의, 취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체형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하체 비만을 합의라고 하죠. 저도 20대까지는요, 하체가 굉장히 튼실한 합의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치마 안 입고 바지만 입고 다니기로 유명했었는데요.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긴 바지만 입다가 2002년도 월드컵 때딱 하루 그 야외 응원을 하러 가야 해서 정말 용기 내서 반바지를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20대 때 하체 비만 탈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탈출을 못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 있다고 또 비만 체형 공부를 하게 된 것이 20대 후반 넘어서이다 보니까요. 그전까지는 이 체형에 대한 이해 없이 좀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오시는 체형 환자분들을 보면요, 저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체 비만 탈출을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하체 유형은 완전 복합형이었는데요. 근육, 지방, 부종, 이세 가지가 모두 복합된 형태였습니다. 일단 근육은요, 제가 원래 근육이 좀잘 붙는 체질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가 13초로 구 대회 1등이었는데요. 잘 뛰니까 학교 갈때 남들은 이제 버스 타고 가는 뭐 4, 5정거장 거리를 매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아리, 허벅지 근육이 점점 불어났던 거죠. 거기다가 또 노력파여서요, 요령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하체 쪽에 부종이 쌓이고, 이것이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되어서 근육, 부종, 지방 셀룰라이트가 모두 합쳐진 복합형 합의가 된 것이죠. 잘못된 방법 첫 번째는요, 스쿼트 100개, 사이클 1시간과 같은 무리한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허벅지 살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너무 무리한 하체 운동은 오히려 허벅지를 더욱 벌크업 시키고 셀룰라이트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자, 복근 운동한다고 뱃살 안 빠집니다 라고 이전 뱃살 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지방 감소는요, 적게 먹고 전신 운동으로 에너지를 태우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이 감소되는 것이지, 특정 부위 운동을 한다고 특정 부위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하체의 경우에는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오히려 살이 빠지기는커녕 허벅지가 더 굵어지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체형을 보다 보니까 다리만 보면 아, 이분이 하체 운동을 얼마나 하시겠구나, 사이클을 좀 타시겠구나가 보이는 편인데요. 되게 무릎 위쪽으로 내측 광근, 외측 광근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옆으로 봤을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죠, 대퇴직근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면 필요 이상으로 하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근육형 다리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요, 너무 울끈불끈한 다리보다는 매끈한 다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운동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스쿼트나 사이클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근육이 벌크업되면서 전체적으로 허벅지 볼륨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셀룰라이트 또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셀룰라이트라는 것은요, 정상 지방이 아니라 지방세포 사이사이가 섬유화가 진행된 변형된 지방을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리한 운동, 또 올바르지 못한 자세의 운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주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염증성 환경이 지방세포를 섬유화시킵니다. 즉, 셀룰라이트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 탈출을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자, 스쿼트, 사이클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운동 능력 안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것은 전신 운동입니다. 허벅지만 쓰는 운동보다는 전신 근육을 쓰는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운동에만 의존을 하고 식이 조절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살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적게 먹는 것,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이걸 모르고 운동만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1kg 정도밖에 안 빠지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운동 강도만 더 높였던 거죠. 특히 저는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었었는데요.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우리 몸에 부종과 셀룰라이트를 더욱 유발합니다.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 과다가 항상 문제입니다. 인슐린 과잉 분비는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 배출량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인슐린은요, 세포질을 당화시켜서 셀룰라이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증가하고, 그러면 몸이 붓고 지방이 증가하고, 그것도 그냥 지방이 아니라 셀룰라이트로
변형된 울퉁불퉁한 지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운동 이전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이조절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꽉 끼는 바지였는데요. 잘 늘어나는 바지는요, 다리를 좀 퍼져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신축성이 없는 정말 꽉 끼는 바지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라인을 더 잡아주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역시 잘못된 방법인데요. 이 꽉 끼는 바지로 인해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다리의 림프, 혈액순환이 정체가 되면서 부종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 부종이란 고인물이죠. 이 지방세포 사이사이가 깨끗한 물이 아니라 고인물로 가득 차게 되면 고인물은 찐득찐득하고 염증화가 되고, 즉 지방세포 사이사이가 찐득찐득하게 섬유화가 되면서 셀룰라이트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합의 탈출을 위해서는요, 꽉 끼는 바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체 순환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트한 옷이나 또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의 탈출을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사항을 체크하셔서 합의 탈출 모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